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물을 파는 이사. 낮에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물을 팠다. 생수, 생명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하고 2장에서는 4강에 그는 생수가 흘렀는데 이 생수는 죄를 짓기 전에 흘렀다. 생수, 죄가 없는 곳에, 죄 없는 곳, 죄 짓기 전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도 역시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 생수가 흘렀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나타난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이 생수 처음에는 적지만은 점점 깊어지면서 생수가 흐르는 곳에 나무들이 생겨나고 물고기가 살고 동네가 생기고 그렇게 많은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내 심령 속에 생수가 흐르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부터 생수가 터져 나오면은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달라 그래서 복 뭐 줄까 돈 몇 푼 주세요 그게 아니고 내 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생수가 흐른다는 말은 내 입에서 수돗물처럼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 저와 여러분들의 말 속에 성령이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꼭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고 내가 찬송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고 심지어 목사가 설교할 때에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성령이 흘러야 되고 우리가 이웃사람하고 말할 때에도 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야 된다. 말 속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우리 몸을 찌른 것보다 더 깊이 오래 간다. 그래서 여인들이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데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개에게 물린 사람은 반나절만 치료하면 되고 뱀에게 물린 사람은 3일만 치료하면 된대요. 그러나 말에 다친 사람은 아직도 치료를 못 받은 사람이 너무 많다. 우리 그렇게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삭이 우물을 팠다. 우물을 팠대요. 근데 왜 우물을 팠느냐 하게 되면은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니까 뭐가 들어오니까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니까 생수가 지하로 흘러가 버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생수가 지하로 흘러가니까 이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샘을 파야 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생수를 얻으려면은 생수를 우리가 얻으려면은 샘을 파야 됐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우물 파는 것도 힘들지만은 유대나라 우물은 그냥 웅덩이 파듯이 크게 파가지고 계단으로 착착 만들어가지고 밑에까지 내려간대요. 그럴 정도로 우리는 이 생수가 대단히 중요하고 우물을 파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후 시간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 생수의 종류가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생수의 종류, 우물을 파면 생수가 나오는데 생수의 종류가 있다. 무슨 종류가 있을까? 뭐 요즘 우리나라 파는 생수도 하도 종류가 많아서 뭐가 뭔지 잘 모르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모든 인간들은 목마른 인간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마른 인간, 목마른 인간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떤 목마름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적 목마름이 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주여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영적 목마름.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어요. 영적 목마름. 일반 사람들은 영적인 목마름, 그러면 뭐 영적인 목마름이 뭔 소리야 도대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하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육적 목마름. 아이고 오늘 아침에 물을 안 마셨더니 목이 마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돈, 그놈의 돈이 뭔지, 돈, 지식, 명예, 권력, 육신의 정과 욕심에 따르는 모든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4장 15절 이하에 우리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들이, 여인이 나오죠. 수가성 우물가. 이 여인에게는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편이 다섯이나 되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지. 그러면서도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굉장히 목말랐다. 무슨 목이 말랐을까요? 생활하는 가운데 너무 힘들었어요. 생활하는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너무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하고도 어울리지도 못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런 그 목마름, 육적인 목마름이죠. 육적인. 이걸 채워보려고 별짓을 다해왔지만은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이 공허한 인간들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오셨느냐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셨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잘 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육체적으로 물을 구하는 그 여인은 채워지지 아니하는. 근데 왜 안 채워졌을까?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은 우리 속에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채울래야 채워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셔가지고 이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주겠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꼭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육적인 목마름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목마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지 아니하신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도 육적인 것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 영적인 갈급함, 그 공허함이 육체적인 것으로 채워지느냐?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요한 3서 2절의 말씀에 나타난 말씀 보면 1서가 아니고 요한 3서 2절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잘됨 같이요?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면은 육체적인 목마름도 자연적으로 해결이 된다. 우리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냐면은 육적으로 아무리 많이 가진 것 같아도 해결이 안 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육적인 것이 부족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만족하고 감사도 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생수는 목마른 인간들이 먼저 구해야 될 생수는 영적인 생명수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주님이 계시는데도 오늘날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도 수가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함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깊이 살펴보시면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삭에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이삭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두 가지를 하는데 첫째로는 예배, 제단을 쌓고 두 번째가 생수를 파가지고 다시 생수가 터졌다. 따라서 하십니다. 생명수가 터졌다. 우물을 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수가 터지니까 이삭에게 큰 축복이 따랐어요. 뭐가 따랐다고요? 우리는 축복을 먼저 생각하고 일을 하지만은 성경은 그게 아니고 생수가 터지면은 자연적으로 축복이 따라오더라. 근데 이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생수가 터지니까 백배의 결실이 있더라. 와, 하나 심어서 100개. 어? 많은 투자했는데 100만원.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그가 창대하게 되더라.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밤낮 쪼그라들면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생수가 터지니까 창대하게 되고 사업도 왕성하게 되고 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들은 백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창대하게 되기를 원하고 왕성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걸 먼저 생각을 해요. 그게 먼저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게 되면 마침내 거부가 되었대요. 거부. 요즘 식으로 말한다면 재벌이 됐대요. 이삭이 재벌이 됐대요. 그리고 소와 양과 소떼가 이르고 노복이 심히 마음으로 짐승들이 떼를 이뤘대. 떼를. 목축을 하는 사람이 응? 떼를 이루었더라. 그 다음에 노복이 일꾼이 종업원이 종들이 일꾼이 엄청 많았대요. 자,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속에 백배와
백배의 축복과 장대께 되고 왕성께 되고 거부가 되고 짐승이 때를 이루고 우리 밑에 일꾼이 많아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 축복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 뭐가 돼야 된다? 생수가 터져야 된다. 요 순서를 바꾸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뭔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아요. 이삭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재산을 받았으니까 거부였다가 아니고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로부터 재산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었지만은 생수의 우물의 근원을 파니까 그것 때문에 더 큰 축복을 주셨다. 그 우리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말이 이게 생수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수가 터져가지고 큰 놀라운 축복을 받으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아비멜렉과 아우삿 비골이라는 주변에 있는 원수들이 와서 굴복을 했대요. 생수가 터지니까 무슨 역사도 일어났다? 원수가 와가지고 이야 우리가 저놈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갈수록 더 잘 돼. 야 이게 뭐지? 아 하나님 앞에 생수가 터졌구나. 이해되시면 아멘. 원수까지라도 굴복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생수가 터져야 되는데 그 생수의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보좌의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샘을 팝시다. 지금 어디다가 샘 파실래요? 우리 집 마당에다가 샘을 팔까? 이 샘을 판다는 말은 구약시대에는 잘 보세요. 구약시대에는 뭘 팠죠? 땅을 팠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구약시대에는 샘물을 얻으려면 땅을 팠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수 우물가에 여인하고 말씀을 하실 때에 생수가 어디서 터져요? 우리 심령에서 터져야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내 심령 속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오늘 우리는 내 심령 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가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네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도록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생수가 솟아나도록 하겠다. 오늘 주님이 우리가 우리 집 마당에다가 우물 팠다고 생수가 터져 나왔다고 그게 아니고 구약시대에는 땅을 팠지만 신약시대는 뭘 파라고요? 내 심령을 파야 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심령을 판다는 게 뭐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쪼개진 반석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쪼개진 반석. 이게 반석이에요. 반석. 이야 여기에 하나님이 서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섰어요. 지팡이를 갈까? 반석을 치니까 요 반석이 쪼개지는데 이 반석이 곧 나의 심령이다. 내 심령에 딱
땅땅하게 굳어져 있는 나라는 존재,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샘을 팔 때에 내 심령 속에 샘을 파야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이렇게 심령을 판다는 말이 뭘 말할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부모 형제도 처자식 따라주지 못하는 내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나라는 존재,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뜻, 이게 땅땅하니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생수가 솟아나올 수 없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왔느니라. 사도들도 회개하라.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부흥될 때는 회개하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잠들어갈 때는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복받으라.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복받으세요. 심령의 생수를 파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창대께 되고 왕성께 되고 거부가 되고 짐승이 떼를 이루고 일꾼이 많아지고 원수가 굴복하고, 이게 먼저가 아니고 먼저 생수가 터지는 내 심령이 터져야 주님 앞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순서 바꾸면은 망해요, 여러분. 순서 바꾸면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회개라는 말을 듣기 싫어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말이라는 게요, 진짜 무섭잖아요. 제가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칼 가지고 이웃 사람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푹 찔렀어요. 아이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물건을 던졌는데 팔다리가 부러졌대요. 기부수 해가지고 몇 달 지내면 나아요. 내 말이라는 그 독한 창질의 썩어짐 같은 그 언어가 상대방을 찌르게 되면은 이건 평생 가야 빠지질 않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 내 샘을 판다는 거, 우물을 팠던 이삭을 생각해 보니까 샘을 판다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땅을 파는 것이지만은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생수를 터뜨리기를 원하신다. 그 주님이 생수를 터뜨리 원하는 내 심정을 회개함으로 깊이 파야 되는데, 여러분, 회개라는 것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스스로 설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스스로 생각해봐도 내가 이건 잘못했어.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회개하는 게 있어요. 그건 자기가 기분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해요. 그죠? 두 번째가 있어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와, 이 말씀이었구나.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 생각대로 쭉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말씀이 올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실 때에 우리 속에 감춰져 있던 어둠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이 땅에서 안 드러내면은 천국 가서 다 드러나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불 붙는 유리바다, 유리바다 환하게 비치는데 불이 붙어요.
그걸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은 정결함으로도 건너가지만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있을 때에는 거기서 철저하게 정화되지 않냐면 건너갈 수가 없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의 샘을 깊이 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능력이에요. 회개가 뭐라고요? 능력이에요. 목사들이요, 고집 더럽게 많은 게 어떤 면에서는 목사들일 수도 있어요. 신자들 앞에서 목사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미끄러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려고 했지,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바로 된 사람 누가 뭐라고, 아 그게 내가 잘못됐구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다음 주일에는 망령된 에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뭘 준비를 했었는데 야곱의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우물을 파는 이삭에 대해서 그냥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다가 제가 시간을 보냈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생수가 흘러야 되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생수가 그냥 땅속으로 숨어버렸대.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려서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생수가 터져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생수가 터지면서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생수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언어가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목마른 인간들은 육적인 목마름이 있는데 이건 아무리 채울래도 채워지지 않아요.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면은 육적인 목마름은 이길 수 있다. 돈 없어도 이겨요. 건강 잃어도 이겨요. 망한 것 같아도 이겨요. 그러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냐면은 세상적인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다. 생수가 터지기만 하면은 백배의 축복, 창대의 축복, 왕성의 축복, 재벌이 되는, 때를 이루는, 회사 사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은 일꾼이 10명 데리고 일하는 회사보다 만 명 데리고 있는 회사가 얼마나 크겠어요. 일꾼이 많아지고 원수까지라도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굴복하게 만드는 생수가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샘을 파야 되는데 구약시대에는 땅을 파가지고 생수를 얻었지만은 신약시대에는 우리의 심령을 파라. 내 심령을 회개함으로써 철저하게 파게 될 때에 이게 마치 반석이 쪼개지듯이 내가 쪼개지면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되면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회개가 능력입니다.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이건 잘못했구나, 고쳐야지. 아, 오늘 낮에도 집사람한테 한마디 들었잖아요. 다른 사람 밥 먹고 있는데 자꾸 커피 타달라고 그런다고. 아이씨, 난 빨리 먹고 가만히 저렇게 한매도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제 생각이, 그죠? 아, 그래, 맞아. 집사람 말이 맞아. 그래, 조금 더 참으면, 5분만 참았더라면, 에이, 쓰잘데없는 소리도 안 들을 끼고, 기분도 안 상할 끼고, 그래, 앞으로는 안 그래야지.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다가 또 잊어버리면 다음 주에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스스로 하는 거는 못 믿어. 두 번째로, 말씀이 잣대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딱 비춰주니까
나는 그게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건 잘못되었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성령의 강한 빛이 비치게 될 때 모든 숨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어질 때에 뭐가 터져 나온다?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것이 곧 회개가 샘을 파는 것과 같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파서 내 속에서 성령이 터져 나올 때에 내 말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우리 그런 축복의 사람. 우물 파야 돼요? 안 파야 돼요? 파야 돼요? 우물 파는 게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회개가 얕으면은 다음 주일에 또 집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데 박 집사님 느리장 느리장 내가 볼 때는 쏙 터지게 숟가락질을 하고 앉았는데 아이고 빨리 아니 집사님은 다 식사 끝나고 앉아있는데 물도 안 올려놓고 말이지 또 잊어버리면 또 한마디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인간적인 스스로 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내 말씀의 잣대가 말씀의 검이 돼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면은 말씀이 들어올 때 회개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성령에 강하게 임재하는 빛이 임하게 될 때에 숨어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될 때 내가 터지면서 성령의 생수가 내 속에서 흘러나온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우물을 파게 하옵소서. 심령의 우물을 깊이 파시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